제일 비싼 식당에 간다라고 데려간다라고 여기서 갔거든요. 아. 딱 가서 앉았는데 낙지가 살아서 움직이고 징그러워가지고 딱 먹었는데 여기 천장에 다 뚝 갖다 들러붙어가지고 강어 밑에 엄마 여기 국수인가 봐 해가지고 엄마가 잠깐만 이미 다 먹고 씹어서 넘겼는데 안녕하세요 놀쇠 나라민 놀쌤들 안녕 오늘도 한송미 게스트와 함께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3월에 탈북한 한송미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 여자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이야기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한국에 들어와서 국정원과 이제 하나원을 갔잖아요. 네. 좀 어땠어요? 신기했어요? 일단 국정원 직원분들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. 그치? 되게 우리 눈에는 잘생겨 보였어. 되게 검은 양복 촥 입고 선글라스 탁 끼고 그리고 되게 무서워기도 했어요. 되게 좀 겁먹어가지고 이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. 근데 이미지에 비해서 젠틀하고 너무 상냥하신 거예요. 막 말이 엄청 너무 예쁘잖아요. 거기서 심쿵해가지고 일단은 밥부터 먹이더라고요. 지금 다 내려놓고 밥부터 먹었는데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한식을 먹는 거여서 태국에서 계속 그 태국 음식만 먹다가 와 된장찌개, 된장국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 굶주렸던 배를 거기서 다 채웠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좀 적응하기 힘든 거는 없었어요? 힘들었죠. 저는 다 힘들었어요. 왜냐면 학교를 못 다녔었거든요, 북한에서. 아. 네, 이제 먹고 살아야 돼서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 다녔어요, 북한에서. 아. 우리 국정원에서 조사 다 하고 나면 하나원에 들어가잖아요. 네. 거기서 하나원에서 이제 우리 교육 해주시잖아요. 수학도 어렵고 한글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그냥 과학, 역사, 사회 이런 거 다 어려웠어요. 아 나는 그냥 신생아다 생각하고 저 공부를 거기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. 겁을 주시는 거예요. 대한민국에서는 공부를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라고 하더라고요. 어, 사람들한테 겁을 주는 좀 겁이 나기도 했지만 아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. 하나원에서 딱 나왔어요. 제일 먼저 했던 거 뭐예요? 공부. 진짜? 우리 엄마는 공부만 시켰어요? 무조건 공부만 시켰어요 진짜. 여행 못 갔습니다. 이제 검정고시 학원 가서 대박이다. 중학교 고등학교를 패스하고 바로 대학교 가려고 했거든요. 네네. 근데 우리 엄마가 또 대학교를 딱 정해줬었어요. 무조건 간호학과 가라고. 제일 안정적인 직업이어서 많이 공부가 진짜 많이 필요할 텐데 간호학과는? 근데 저는 피비린내 싫고 막 뭐가 막 구설발을 찌르는 것도 싫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안 간다라고 했는데 제가 쳤어요. 경남과학기술대학교라는 곳에 이제 면접을 딱 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. 어 대박. 간호학과 진짜 쉽지가 않은데. 근데 교수님이 딱 물어보시는 게 영어는 어느 정도 하시나요? 라고 하는 거예요. ABC도 이제 겨우 하는데 영어를 못해요.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영어 못하면 공부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간호학과만은 다 영어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치, 맞아요. 그래서 거기서 그냥 겁먹어가지고 그냥 아예 안 갔어요? 포기. 대학교 포기하고 엄마 나 여기서 영어로 수업한대 하니까 캐나다로 가래요. 캐나다 보냈어요? 네, 우리 엄마가 참 영감하신 것 같아요. 어떻게 엊그제 만난 딸을 보낸 거예요? 또 캐나다로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살면서 어땠어? 재밌어요 혹시? 진짜 좋아요? 진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진짜 멀리 갈 사람은 정말 다르네요. 왜냐면 저는 하나 나오자마자 했던 게 족발 먹을 거거든요. 아 족발? 네, 저 족발 안 좋아해요? 많이 안 좋아합니다. 아 저도 안 좋아하는데 진짜 네. 맛있는 거 정말 맛있어요. 어 진짜요? 근데 먹는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 딱 나오자마자 엄마가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의 특식을 먹어야 된다고 뭘? 제일 비싼 식당에 간다라고 데려간다라고 해서 갔거든요. 근데 횟집이 온 거예요. 근데 생식을 못 드시는 거예요? 딱 가서 앉았는데 낙지가 살아서 움직이고 하얀 애들이 막 하얀 국수 위에 투명하게 예쁘게 꽃처럼 쫙 펴져 있는 거예요. 못 드시는구나 그런 거. 그러니까 난생 처음 그런 걸 먹으니까 이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생고잖아 하니까 여기서는 특식이니까 그러니까 응, 비싼 거니까, 비싼 거니까 먹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낙지 꿈틀거리는 거 먹어봤어요? 못 먹겠더라고요. 징그러워가지고 딱 먹었는데 여기 천장에 다 뚝 갖다 들러붙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네, 강어 밑에 엄마 여기 국수인가 봐 해가지고 국수를 먹었거든요. 엄마가 잠깐만 하는 거예요. 그럼 이미 다 먹고 씹어서 넘겼는데 먹는 게 아닌데 네, 근데 먹었는데 뭔가 아 이거 국수 아닌가 봐 맛이 안 나서 네. 뭔가 뚝뚝뚝뚝 끊기고 막 뭔가 엄마가 그거 먹는 게 아니라 이거 위에 거 먹으라고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도 해보셨죠? 네, 했어요. 무슨... 족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아, 그러니까 족발을 싫어하는구나 네 얼마나 일했어요? 한 3일
어떡해? 너무 진짜 최단 기간인데요? 이상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. 빨래 하라고 하고 막 그 사장님 양말 빨라고 하고 막 예? 이래가지고 그래서 엄마 이거 아닌 것 같아. 근데 그때 막 울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온 게 아닌데 이런 거 시킨다고 엄마가 화가 이빨이 나서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내 손목 끌고 아니 애한테 무슨 짓 하시는 거냐고 여자 사장님이 아 우리 남편이 그랬나 보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3일치 일한 돈을 그래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, 3일 줘야 돼요. 네, 그래서 그 가장 처음으로 돈 받아가지고 너무 뿌듯해가지고 근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. 여기서는 가장 처음 번 돈은 부모님들 옷을 사줘야 된다라고 맞아요. 네이 한 번 네, 그거, 3일 벌었는데 사줘라니까 없더라고요. 아무것도 안 하면 되네. 네, 근데 그래도 뿌듯했어요.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좀 가장 놀랐던 것도 있나요? 놀란 게 너무너무 많아서 일단 옷이 정말 많잖아요. 아 그렇죠. 브랜드도 많고 위에 북한에서 있을 때는 항상 그 옷 몇 가지를 놓고 이제 계속 빨아입고 해지면 또 꿰매서 입고 했었거든요 저는. 근데 여기서는 정말 입어볼 수 있는 걸 다 입어볼 수 있어서 아, 자주 뭔가를 바꿔 입을 수 있어가지고 네, 그게 가장 신기하고 정말 행복했어요.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. 한국은 요즘 뭐 줄임말도 많고 유행어도 되게 많이 쓰는데 그런 건 괜찮았어요? 요즘 좀 고민인 게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네. 외래어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쵸? 지금은 새로운 언어를 또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. 아, 요즘 또 어린 친구들은 또 다른 말을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답장이 왔는데 농협은행 이러고 하트가 먹고요. 농협은행으로 뭐 돈 보내달라고 뭔가 뭐지? 뭔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. 예쁘다는 뜻 같아요. 이제 배워야 돼요. 아, 그니까요. 농협은행. 네? 몰라? 네? 농협은행. 몰라? PC방도 가본 적 있어요? 며칠 전에 친구랑 처음 가봤거든요.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. 오! 저 게임 했어요? PC로 게임 처음 해봤습니다, 진짜. 전 태어나서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저 며칠 전에 한 번 가가지고 나중에 아들이랑 같이 가야겠다. 오! 네. 한국 생활하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어요? 교통 그 수단을 이용하면서 당황했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아, 교통수단? 네. 잘못 가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?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는. 머리가 아프지. 네.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? 사기당한 적도 없어요? 아니요, 사기당한 적은 없어요. 똑똑하시네. 아니 그런 것도 내가 몰라서 이렇게 일이 발생했는데 억울했던 적. 아 억울했던 적은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단어들도 그렇고 되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. 가장 좀 난감했던 게 우리 엄마가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되게 좀 싫어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 왔어요 라고 어디 가서 소개할 때 했는데 나도 강원도에서 왔는데 어디? 강원도 어디? 어느 학교 나왔어? 막 이러니까 아차 그 강원도 아니고 북한 강원도예요 막 이러거든요 그때는.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아 이거는 거짓말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오픈하는 게 낫겠다. 그러면 그런 것도 있어요? 저는 한국에 왔을 때 그런 건 고마웠던 것 같아요. 막 탈북하느라 고생했다, 한국 우리 너무 잘했어,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런 분들이 너무 고마웠거든요. 네 맞아요. 그렇게 좀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어요? 기억에 남는 사람 지금까지. 맞아요. 주변에 가장 좋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지금도 이제 인복이 참 많은 아이구나라고 느끼는데 너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하고 책을 낸 것도 그렇고 이제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자신감이 없어요. 근데 이제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더라고요. 이제 그럴 때면 정말 너무 고맙죠. 네, 또 사명감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또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그런 원동력을 주시는 거지. 맞아요.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학원 강사? 이런 프리랜서 하시는 거예요? 아 학원 강사는 아니고 지금은 학생이면서 또 책 내고 나서 작가님 네 책을 내고 나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영어로? 네 영어로 북한에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테드 이런 데도 꼭 기회가 오면 좋겠어요. 저 9월달에 안 그래도 이제 가거든요. 어디로요? 미국으로. 예? 미국으로. 테드하러요? 아니요 테드는 아니고 다른 강연하러. 그냥 강의하러. 앞으로 하고 싶은 건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? 사실 저는 자그마한 가게를 여는 게 꿈이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지금은 그 자그마한 가게 열고 플러스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려고요. 네 오늘은 이제 북한 여자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초대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. 아니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네. 또 놀러오세요. 언제든.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